자,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홍 수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생고기집에 가시면 이 고기에다가 무언가 액체를 이렇게 뿌리는 거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오늘은 그 액체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 액체를 만드는 비율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오늘 그 액체의 정체인데요. 색은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식당마다 이거를 쓰는 집도 있지만 안 쓰는 집도 있겠죠.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은 쓰고 있습니다. 생고기 특히 생고기를 주 전문으로 하는 집들은 이 액체를 쓰고 있거든요. 이 액체를 만드는 방법은 각 식당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.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기의 연육 잡내 뭐 이런 거를 잡아주려고 이 액체를 만들어서 뿌려서 이제 손님상에 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더 이상 긴말 필요 없이 액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게 포도주예요. 포도주인데 약간 저렴한 진로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써주시면 되고요. 포도주가 없다, 못 구하신다 그러면 청하나 아니면은 청주, 백하수복 뭐요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포도주나 알코올이 들어가는 술 종류는 잡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미원입니다. 미원. 미원은 고기의 풍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연육제. 자, 이 연육제는요, 식당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프로찜 S 뭐 이런 걸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프로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.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생강 즙이에요. 생강에서 즙만 좀 짜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육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이 연육제는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무기가 막혀요. 그래서 이 고운 체에다가 한번 걸러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분무기.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뭐한 2, 3천 원 정도 하면은 하나 구입할 수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양이 이제 오늘 양이 좀 작다 그러면 이거 두 배로 만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분무기 하나는 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생고기집에서 사용하는 연육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연육제는요,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세요. 그리고 겨울철에는 꺼내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